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사골 칼국수랑 그리고 수육 겉절이 김치예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따끈한 국물이 있는 이 칼국수랑 겉절이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골 칼국수인데 이건 사골 칼국수인데 이 수육이 조금 남아가지고 위에 토핑처럼 올려봤어요. 한번 국물을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뽀얘요. 엄청 뽀얀 국물이에요. 엄청 진해요. 간도 딱돼 있고. 빨리 먹어야 된다. 겉절이에다가 올려가지고 먹고 국물. 오랜만에 겉절이랑 칼국수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더 이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칼국수 면이 엄청 미끄러워요. 먹을 때막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되게 먹기가 힘든 면이에요.
마지막 한 점. 여기 진짜 국물이 맛있네요. 면보다는 국물.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칼국수랑 겉절이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